생각해도 잘 모르겠어. 아주머님? 방금 가셨어. 가셔? 어.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신가 봐.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? 그래? 안 받아요? 네. 무슨 급한 일이 생기셨나? 아무리 그래도 말도 없이 그럴 뿐 아닌데. 에이,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? 무슨 일이지? 설마 했는데 당신이 맞았네. 지은 엄마가 결혼한다는 사람이 당신이었어? 뭐예요? 밤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. 옷 좀 사왔는데 들어가서 한번 입어봐요. 옷은 뭐하러요? 어서 가서 입어봐요. 안 맞으면 교환해야 되니까. 얼른요. 왜 이래요? 너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? 그래요. 우스워요. 한마디로 재수없어요. 그런데 그놈의 계약인지 뭔지 때문에 꾹 참고 있는 거예요. 7억도 7천도 700도 아닌 꼴랑 70만 원짜리 계약 때문에 1시간씩 10번 밥 먹고 인증사진만 찍어주면 된다며요. 아, 그랬으면 대체 뭘 더 바래요? 그건 이런 거라면 나 더 이상은 못해요.
위약금 3배 줄 테니까 지금 당장 해지해요.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아요. 난 솔직히 양순 씨가 나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서 그랬던 거예요. 해지하자니까요. 안 돼요. 그건 절대 안 돼요. 잠깐만요.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. 미안해요. 아플 거죠? 그쪽을 무시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요. 그럼 우리 이제 화해한 거예요? 제 이름은 성일이에요. 윤성일.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이라 부르지 말고 이름 불러요. 네. 그럼 나 먼저 가요. 아, 뭐야. 괜히 대본 연습은 해가지고 본전도 못 찾았네.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? 별것도 아닌 말에 화부터 나고. 아, 예전엔 안 그랬는데 갈수록 성질만 나빠지는 것 같아. 지용 씨, 여기서 뭐 해요? 친구랑 있다면서 여긴 어쩐 일이에요? 방금 헤어졌어요. 멀리 있다면서요? 그런데 어떻게 금방 여기까지 왔어요? 실은 근처에 있었어요. 누구랑요? 친구랑요. 친구. 그 자식이 친구였구나. 친구랑 늦어질 것 같아서 멀리 있다고 한 거예요. 근데 여긴 왜 왔어요? 그냥 머리도 좀 식힐 겸 좀 걷고 싶었어요. 치웅 씨는 여기서 혼자서 뭐 하고 있었어요? 나도 머리 좀 식히고 있었어요. 거짓말해서 화났어요? 아니요. 표정 보니까 화난 것 같은데. 양순 씨는 날 어떻게 생각해요? 솔직하게 말해줘요.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. 갑자기 그건 왜 물어요? 좋은 직장 동료 뭐 그런 거예요? 오늘 참 이상하네요. 나 실은 양순 씨 좋아해요. 그래서 고민이에요. 앞으로 양순 씨를 계속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.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줘요. 그래야 나도 마음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. 지금 꼭 말해야 돼요? 네. 왜요? 내가 힘이 드니까요. 왜 힘들어요? 그야 양순 씨 마음을 모르니까. 나도 좋아해요. 나는 치용 씨 마음 알았는데 치용 씨는 왜 내 맘 몰랐을까? 정말이에요? 네. 정말로 양순 씨도 날 좋아해요?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. 나도 치용 씨가 좋으니까.
고마워요. 정말 고마워요. 벌써 자? 미안하지만 혼자 있게 나가줘. 왜 그래? 어디 아파? 아니야.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. 알았어. 그럼 쉬어. 무슨 일이 있었나? 왜 저러지? 나 왔어. 아, 좋은 일 있어? 얼굴이 좋아 보인다. 어? 맨날 찡그리고 있을 순 없잖아. 엄마 주무셔? 아니, 들어가지 마. 네 엄마 지금 혼자 있고 싶대. 왜? 몰라. 왜 또 그러는지. 일하는 집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나? 엄마 주려고 화장품 사왔는데. 웬 화장품? 그런 게 있어. 나 실은 양순 씨 좋아해요. 나도 좋아해요. 아직도 자? 엄마. 허, 열이 펄펄 끓잖아. 아, 괜찮으니까 어서 이리로 나가. 몸살났구나. 병원에 가. 오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얼른 저 회사에 가래도. 알았어. 꼭 병원에 가야 돼? 아 참, 이거 엄마가 갖고 싶어 했던 마스크팩이야. 내가 큰맘 먹고 샀으니까 잘 붙여. 이거 다 붙이고 나면 예전처럼 다시 예뻐질 거야. 아빠 다시 만나면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깜짝 놀라실걸? 그럼 몸조리 잘해. 나 회사 다녀올게. 그래, 다녀와. 요 몇 달 사이 우리 모두 분수를 모르고 지나친 과소비를 했다. 특히 너의 엄마의 도를 넘은 과소비 때문에 아주 심각한 적자가 발생했어. 그래서 우리 모두 앞으로 허리띠를 더욱더 꽉꽉 졸라매야 돼. 여기서 얼마나 더 허리띠를 졸라매요? 졸라맬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숨 쉴 수 있는 구멍만 남겨놓고 꽉꽉 졸라매.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시죠? 상관이 있어. 전 이 집 식구가 아니지 않습니까? 네 하숙비 요즘 시세에 비해 턱없이 싸다는 거 알아 몰라?
그래서 저희 집에서 쌀하고 굴비랑 심지어 고춧가루까지 보내주시잖아요, 아버님. 네가 먹는 양이 얼만데? 어? 네 입 하나가 우리 식구 입 모두 합친 거랑 똑같다는 건 몰라? 먹는 걸 줄이든지 하숙비를 더 내든지 둘 중 택이래. 어쩔 거야? 돈 더 낼 거야? 먹는 걸 줄이겠습니다. 좋아. 밥 두 공기까진 봐주겠는데 그 이상 먹을 때는 한 공기당 1,000원씩 추가야. 반찬도 마찬가지고. 네. 그런 게 어딨어요. 엄마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. 이거 아니잖아요. 네 아버지 말 들어. 이 집에서는 네 아버지 말이 진리요. 그러니까 다들 명심하고 네 아버지 말 들어. 그리고 세기, 앞으로 먹는 것 좀 줄여. 네, 어머니. 이제야 집안 꼴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만. 여보, 나 잘했지? 앞으로 쭉 잘할 거지? 아, 그럼. 내가 당신 말을 얼마나 잘 듣는데. 네가 내 말을 잘 들어? 그럼. 내 이름이 왜 순자인데? 우리 아버지가 자고로 여자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면서 내 이름을 순자라고 지어주셨잖아. 그래서 내가 너랑 결혼한 거 아니냐? 네가 나를 하늘같이 떠받들겠다고 해서. 그랬더니 이거는 뭐 갈수록 기고만장해서 서방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해? 쫓아버리려다가 네 인생이 불쌍해서 참았다.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. 당신이 날 내쫓으면 나는 어디 가서 살라고.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쭉 내 옆구리에서 붙어 살라고 그러면은 내 말 잘 들어. 내 말이 곧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. 알아들었어? 그럴게. 그러니까 당신은 나 절대 내쫓으면 안 돼. 알았어. 받으세요. 뭐야? 내가 쓴 카드 명세서. 야! 여보, 미안해! 팀장님 왜 저래요? 설록한 내 차였대. 아. 팀장님 왜 저래요? 셜록한테 차였대요. 회의하자. 준아, 너 계획안 다시 써왔어? 네. 남자를 사로잡는 101가지 방법? 언제적 아이템을. 하지마. 그래도 그런 건 꾸준히 먹히는 아이템인데. 하지 말라면 하지 마. 그럼 실연을 대체하는 12가지 방법으로 갈까요? 하지 마. 네. 아휴, 세상에 널리고 깔린 게 남잔데 잊으세요. 뭐? 얼마든지 더 좋은 남자 만나실 수 있다고요. 그래요.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세경 밥도 많이 먹고 잠버릇도 고약하고 아직 별로더라고요. 팀장님은 매력적이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. 니들 나 동정하니? 아, 무슨요? 아니에요, 그런 거. 약 올리는 거예요? 둘이서 팀장님을. 야, 이것들이 진짜. 제가 잘 아는 점쟁이가 있는데 특히 연애 결혼 문제 전문이에요. 답답하면 가서 한번 보세요. 점집에 같이 가자고? 어. 갑자기 점집은 왜? 그 남자 있고 새 출발하려고. 너도 같이 보자.
너랑 사귀는 남자가 너랑 연분인지 아닌지 안 궁금해? 물론 궁금하지만 나 정 같은 거 안 믿어. 그래서 싫어? 아니, 재미로 한번 가서 보지 뭐. 걱정 마. 내 인생에서 넌 이제 아웃이야. 꺼져, 이 나쁜 놈아. 어머, 저 아줌마 왜 탐정님을 째려봐요? 탐정님이랑 싸웠어요? 가자. 무슨 일이지? 성훈 씨 안에 있어요? 네. 같이 가요, 탐정님! 앉아. 앉으라고 했어. 너 내가 이렇게 우스워 보여? 네 눈엔 내가 하수구에 빠진 똥파리로 보여? 그래, 나 똥물 먹고 산다. 그러는 넌 꿀물 먹고 살아? 넌 꿀파리고 난 똥파리야! 좋아,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시궁창에서 태어났다 쳐. 네가 부모 잘 만나서 꿀단지에서 태어났다 치자. 그래봤자 우린 파리야. 너나 나나 똑같은 파리 목숨이라고. 너무 멋지다. 언제 왔어요? 아, 방금 전에요. 서울 씨 연기 진짜 잘한다. 이 정도를 가지고. 아니에요. 솔직히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성열 씨 타고난 배우인 것 같아요. 정말요? 네. 아, 이거예요? 이번 오디션 작품이? 네, 어제 메일로 보내주더라고요. 똥파리는 있다? 이게 김가운동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드라마 제목이에요? 네, 한국식 누아르의 미스테리, 멜로, 코미, 거기에 뭐 판타지까지 섞은 복합 장르라는데, 뭐랄까, 그 좀 작품이 어려워요. 왠지 재밌을 것 같은데요? 이번 거 대박 나서 성훈 씨 확 떴으면 좋겠다. 아직 뭐 배역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뭐. 일단 오디션부터 통과해야죠. 맞아요. 근데 성훈 씨 배역은 뭐예요? 똥파리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설마 주인공? 에이, 설마 벌써 나한테 주인공을 주겠어요? 그럼 꿀파리? 꿀파리는 여자예요. 그럼 뭐예요? 그 똥파리 친구 1, 2, 3 중에 3이에요. 하긴 처음엔 다들 그렇게 시작하죠. 아, 참, 기획사는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좀만 더 기다려봐요. 아, 이거 고마워서 어쩌나. 한 배를 탄 동지끼리 고맙긴요. 어쨌든 그때까진 제가 성열 씨 매니저 역할을 할게요. 수리 씨가요? 네.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하고 모든 걸 상의해야 돼요. 알았죠? 그래요. 이제부터 넌 내 손 안에 있는 거야. 도망가기만 해. 물귀신처럼 달라붙을 거니까. 이거 왠지 관리당하는 기분인데? 난 얽매이는 거 딱 질색인데. 이 사진이 좋겠어요. 수정 작업 안 해도 되겠어요? 네, 이거랑 이거 이렇게 두 장 넣을게요. 그래요. 글쎄 많이 늘었네요. 이제 잡지 사진 좀 감이 와요? 아니요,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찍을수록 어려워요. 향수 뿌렸어요? 아니요. 양순 씨한테 무슨 좋은 냄새가 나서요?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요? 그러게요, 이게 무슨 냄새지? 왜 이래요? 누가 보면 어쩌려고. 뭐가요? 그냥 무슨 냄새인지 궁금해서. 잠시만요.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뭐 하긴요? 일 얘기하고 있었죠. 오해하지 마, 준아야.
우리 아무 짓도 안 했어, 그쵸? 그럼요. 뭐 일 얘기 말고 할 게 뭐가 있다고. 자. 이번에는 저 장희정 씨 인터뷰 사진 한번 볼까요? 아, 예, 그래요. 어디죠? 여기요. 15. 아직 뭐냐, 한번 통화해봤어? 그게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. 아휴, 내가 이거 무리한 부탁을 해서 부담이 되셨나. 아무래도 병이 나신 것 같아요. 혼자 음식 장만하시라 어제는 쇼핑까지 따라다니고 몸도 약하신 것 같은데 탈이 나신 것 같아요. 그렇지. 그 일을 많이 안 해본 양반 같던데 우리가 너무 심했나? 그러게 뭐하러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. 저 혼자 준비해도 되는데. 아니, 누가 뭐 이럴 줄 알았나? 저 어쨌든 며칠 푹 쉬었다가 나오시라고 해. 네. 말씀해 주세요. 왜 그렇게 저희를 보세요? 누구부터 말해줄까? 저부터요. 무엇이 궁금한데? 제 인생에 남자는 언제 올까요? 제 팔자에 남자가 있기는 한가요? 들어왔는데? 뭔 소리야? 6월에 들어왔네. 완전 쪽지캐시네. 아, 근데 떠났어요. 그러니까 6월에 들어온 남자 말고요. 다른 남자요. 언제쯤 다시 올까요? 떠났어? 그럴 리가 없는데. 아, 떠났어요. 그러니까 그 남자 얘긴 마시고 언제쯤 새 남자가 들어와요? 안 돼! 아, 그놈을 잡아! 네? 그놈은 자네 운명이야. 하늘에서 내려준 천생연분이야. 그러니까 꽉 잡아! 그 남자가 천생연분이라고요? 자네 팔자엔 남자라고는 단 하나뿐이야. 그러니까 그 사람 놓치면 자네 인생에 남자랑은 하나도 없어. 그게 끝이야, 끝! 오마이갓, 어쩌니? 그래, 자네는 뭐가 궁금해서 왔나? 저도 남자 때문에 왔는데요.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인연인지 그게 알고 싶어서요. 안 돼! 이놈은 안 돼! 예? 이름도 6월에 들어왔구만. 맞아요. 6월에 만났어요. 이놈은 안 돼! 다른 여자가 있다니까. 아, 그럴 리가 없어요. 다른 여자가 있을 리가 없는데. 아, 있다니까! 그러니까 허물캐지 말고 다른 놈 알아봐. 아직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남자와 헤어져야 한다, 이 말씀이세요? 헤어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. 그놈은 단지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야. 설사 결혼한다 해도 올해는 못 가. 1년도 못 돼서 이혼한다. 네? 그리고 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잡아야 하고요. 아, 그래. 아, 그만해. 아이고, 내가 기가 빠졌어. 아이고, 좀 쉬어야겠어. 어서 가, 어서 가, 가. 아. 그 여자 진짜 쪽집게 아니니? 어떻게 너랑 나랑 6월에 남자 들어온 걸 알아맞히지? 쪽집게는 무슨 순엉터리야. 아니야, 그 집이 얼마나 유명한 집인데.
근데 너 어떡하니? 그 남자한테 다른 여자 있다잖아. 그러니까 엉터리지. 그 남자 여자 없어. 그 나이 되도록 변변한 연애 한번 아직 못 해봤대. 네가 어떻게 알아? 네 눈으로 봤어? 나 지금 열불나 죽겠으니까 그 얘기 그만해. 뭐 알았어. 어쨌든 넌 그렇다 치고. 아, 그럼 난 이제 어떡하지? 그 남자 이미 떠나보냈는데. 아, 천생연분이라니. 뭐 어쩌겠어. 붙잡으라니 붙잡아야지. 더군다나 내 인생의 남잔 그 남자 하나뿐이라는데.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잡아야지. 몰라. 붙잡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. 기집애. 괜히 점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. 아, 나 갈 거야. 기집애, 괜히 나한테 승질이야. 셜록이랑 내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이거지? 그래, 어쩐지. 아이고, 아이고, 이제 좀 살겠네. 아이고, 아까는 기가 딸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니. 아이고, 가만 있자. 어? 이거 뭐야? 이쪽 여자가 이거고 이쪽 여자가 이거야? 바꿔서 말했네. 더운데 어디 좀 들어가자니까. 여기도 바람 불고 좋은데. 돈 없어서 그래? 내가 사면 되잖아. 얻어먹는 것도 염치가 있지. 어떻게 너 맨날 너한테 얻어먹기만 해. 염치 좀 없으면 어때? 너 이름도 염치주잖아. 미안, 농담이었어. 미안해, 돈이 없어서. 미안할 거 없어. 엄마가 주시는 용돈 외에 가끔씩 몰래 할아버지가 돈을 주셔서 다른 애들에 비해 용돈이 많은 편이야. 와, 부럽다. 넌 용돈 얼마나 받는데? 얼마 못 받아. 우리 집은 가난하거든. 얼마나 가난한데? 좀 많이 가난해. 이 더운 날 너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줄 만큼. 그렇구나. 그래서 난 이 다음에 크면 돈을 많이 벌 거야.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 고생 안 시키고 호강시켜 줄 거야. 그게 네 꿈이야? 응. 아직도 그 생각해요? 그럴 뿐이 아닌데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. 연락이 오겠죠. 춘식 씨하고 인사하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사라진 거죠? 에휴,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. 그럴수록 이상한 생각만 더 드니까. 그렇죠. 그래야겠죠. 하루 종일 별 생각이 다 드는 게 아주 힘드네요. 이제 들어가요. 들어가요. 가세요. 매일 그대와 늘